입학식 시작에 앞서서 입학식을 축하해 주시기에 참석해 주신 4분과 임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님 소개합니다. 남부노인대학 입학식을 주관하시는 이금표 학장님 소개합니다. 하나,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이 되도록 노력한다. 입학하라는 대표로 이미자 학생이 받으시겠습니다. 신입생 이미자 외 839명의 입학을 허가합니다. 임명장 1학년 일반장 한기욱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김창근 격려에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하시고요. 네, 자리로...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훌륭하고 성실하고 친절하고 시민에게 잘 대하기 이 어찌 평택이 기쁘지 않느냐. 우리나라의 노인대학은 설마 우리나라의 노인대학이 활발하겠네요. 뭐 80몇 명이에요. 우리 한 1000명 된다 그러면은 기급을 합니다. 해서 오셨는데 뭔가 제대로 가르쳐드리고 보람있게 해드려야지. 여러 가지 저 특허활동이 있습니다. 요가, 뭐 건강제조, 단전호, 저도 단전호. 보람있게 생각하면서 서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합시다. 부족한 저 무척 영광스럽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저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배워서 남달리 열심히 더 해서 뭔가 색다른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로 오늘 입학을 하신 겁니다. 아무쪼록 입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2년 동안 열심히 졸업, 열심히 교육을 받으셔서 빛나는 졸업장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노인대학교 이렇게 오시면 젊어지시고 또 청춘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정말 저희들도 기쁩니다.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젊어지시고 이렇게 항상 웃으시고 또 막 박수 치시고 이런 모습 보면 저희도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행복하면 저희도 행복한 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남을 자꾸 비판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남을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하면은 본인이 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대학교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막 응원해주고 서로 축하해주고 사랑해주고 정말.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평생을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저번에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제 시대 때도 경험하시고 전쟁도 경험하시고 그 어려운 시기를 다 이겨내신 분들이냐. 어느 세계 어느 나라의 어르신보다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르신들을 청춘을 위해서 또 새로운 젊음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지금 계신 어르신들은 가족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늘 봉사하셨던 삶을 사셨습니다. 이제는 본인 스스로를 위한 삶, 서로를 또 함께 하면서 그런 삶을 좀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대중교통 무료 승차도 말씀하셨지만 평택시 의회가 지금 회기 중이라 의원님들이 못 오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좀 더 행복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서 평택시 의회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노인대학, 남부노인대 다니셨는데요. 갔다 오신 요새는 이렇게 전화하거나 만나면 우리 아들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남부노인대학 입학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